오늘의 앱진 주요 마린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임즈 N입니다. 스페이스 마린2가 워해머 게임 사상 최고 스팀 동접자를 기록하다. 올해는 협동 슈터가 강세의 해였습니다. 헬다이버즈2의 기대치 않았던 대박에 이어 이제 워해머 4만 스페이스 마린2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앞서 해보기로 이미 인상적인 실적을 기록한 이 게임은 이제 막 정식 출시돼 기존 워해머 게임 기록을 경신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헬다이버즈2가 올해 최고 협동 게임에 등극할 것이 확실해 보였지만 스페이스 마린2가 등장해 누가 왕좌를 차지할지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스페이스 마린2는 앞서 해보기 때 이미 13만 스팀 동접자를 기록했는데요. 정식 출시 이후 22만 5천 동접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워해머와 워해머 4만 게임 통틀어 역대 최고 동접자 기록입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22년 토탈어 워해머 3가 기록한 16만 6천 동접자였죠. 이번 주가 지나고 스페이스 마린2가 얼마나 재밌는지 입소문이 더 나면 동접자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다이버즈2가 기록한 48만 동접자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그건 확실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스페이스 마린2는 이미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마린2는 높은 동접자 기록도 세웠을 뿐 아니라 유저 리뷰도 크게 회복했습니다. 크로스플레이를 하려면 에픽 계정을 연결해야 하고 퍼포먼스 문제도 있어 며칠 전만 해도 스페이스 마린2의 스팀 리뷰는 67% 긍정적으로 복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80% 긍정적으로 매우 긍정적 지위를 획득했죠. 웹진 PC게임즈 N은 스페이스 마린2의 10점 만점에 6점을 주며 게임에 약간의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이 게임의 핵심 게임플레이 메카닉이 탄탄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벌레들을 잔혹하게 날려버리는 단순한 재미는 누구라도 사로잡을 수 있으니까요. 경쟁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PVP 모드도 있지만 현재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건 협동 PVE 게임플레이라네요.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콘코드 멸망 후 플스가 그들 최대 라이브 서비스 성공작 헬다이버즈2의 공식 설문조사를 하다 편향된 설문에 팬들 비판. 콘코드 개발자들이 게임의 종말을 애도하는 가운데 퍼블리셔 소니는 라이브 서비스로 돈을 벌어보고자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 이 분야에서 소니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헬다이버즈2의 피드백을 얻으려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플스 리서치팀이 실시한 이 설문조사는 레딧과 디스코드 서버에서 열렸는데요. 조사 형식은 간단하지만 헬다이버즈2 팬과 통계를 아는 사람 모두에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첫 번째 질문은 지난 한 주 동안의 헬다이버즈2 게임플레이를 1점부터 5점까지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점수가 이상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낮은 평점인 1점이 좋지 않음, 2점이 보통, 3점이 좋음입니다. 4점은 매우 좋음이고 5점은 엑설런트군요. 이렇게 분류가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과연 이 설문조사가 실제 얼마나 유용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두 질문은 좀 더 열린 질문으로 헬다이버즈2의 현재 어떤 점이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헬다이버즈2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직접 게임 본연의 재미에서 멀어졌다며 비판을 인정했고 그걸 만회하겠다며 60일 업데이트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플레이어들도 공유할 피드백이 많을 겁니다. 오늘 설문조사는 확실히 소니의 아이디어고 이 조사를 콘코드 실패 때문에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타이밍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마치 소니가 콘코드는 안 통했지만 헬다이버즈2는 어떻게 되나 보자고 말하는 것 같다네요. 유로게임입니다. 플스5 프로가 온다. 소니가 이 프리미엄 콘솔을 어떻게 팔 것인가? 지난주 플스 30주년 행사에서 다소 예상치 못한 아트를 하나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플스5 프로의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었죠. 내일 플스 리드 시스템 아키텍트 마크 써니가 테크니컬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마침내 플스5 프로를 공개할 것 같습니다.
소니 개발자 포탈에서 유출된 문서를 통해 우린 이미 플스5 프로 하드웨어 성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젠2 CPU는 그대로지만 클럭 속도가 10% 증가했습니다. GPU는 RDNA2에서 RDNA3 아키텍처로 이동했고 36개 컴퓨팅 유닛이 60개로 늘어납니다. 소니는 새 기능을 활용하지 않아도 플스5 프로가 기본 모델에 비해 45% 더 빠를 거라 말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인텔 XESS의 품질에 필적하고 엔비디아 DLSS에도 도전해 볼 만한 PSSR 업스케일링이 도입된다는 겁니다. 레이트레이싱 하드웨어도 강화됐고 플스5의 오디오 템페스트 엔진도 프로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 모든 게 실제 게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머신러닝 기반 업스케일링은 현재 플스5의 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을 전체적으로 능가합니다. 게임은 더 높은 해상도와 더 빠른 프레임으로 실행되고 PSSR은 업스케일링 퀄리티를 높여 추가 성능 향상을 이끌어냅니다. RT 효과가 있는 게임은 더 많은 RT 효과를 낼 수 있고 RT 기능이 없는 게임도 RT 효과와 함께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도 울트라 부스트 모드를 쓰면 45% 추가 GPU 성능이 발휘됩니다. 더 높은 해상도와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는 CPU 병목 게임들이고 이런 게임들도 많을 겁니다. 핵심 질문은 소니가 플스5 프로를 어떻게 고객들에게 팔 것인가입니다. 물론 프리미엄 콘솔을 파는 게 새로운 도전은 아니고 소니는 이전에 플스4 프로로 그 일을 해낸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4K 디스플레이가 가져온 새로운 기능인 울트라 HD 해상도와 HDR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뒀죠.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8K 스크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스니 역시 75인치 LG 나노셀 8K 스크린을 갖고 있는데도 8K에는 관심이 없죠. 8K에 신경 쓰는 대신 소니는 이 더 강력한 머신의 전반적인 이점을 홍보해야 하고 동시에 기존 모델이 너무 형편없어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크 써니가 준비된 프리젠테이션 9분 안에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니는 기본 모델의 성공을 강조한 다음 플스5 프로를 더 프리미엄 경험을 전해주는 모델로 선전할 겁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더 나은 거기에 AI 마법을 뿌려놓은 기기라는 확신을 심어주려 할 테죠. 기존 출시된 게임과 비교해 향상된 레이트레이싱 기능 데모도 볼 수 있을 거로 예상되지만 아마 더 놀라운 공개는 PSSR 업스케일링 기술의 실제 사례가 될 겁니다. 현재 업스케일링 기술은 엔비디아 DLSS가 표준을 설정했지만 플스5 프로의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미친 소리로 들리겠지만 PSSR이 적용되면 기본 플스5보다 더 낮은 해상도에서도 더 보기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PC20 버전의 예를 보면 됩니다. 디지털 파운드리는 PC 버전 DLSS 1440p 퍼포먼스 모드와 플스5 1800p 해상도를 비교한 적 있습니다. PC 버전은 내부적으로 720p 해상도로 돌아가고 플스5 버전은 내부적으로 1600x 1800 해상도로 돌아가는데도 DLSS 쪽이 더 보기 좋았습니다. 3분의 1 해상도밖에 안 되는데도 말이죠. 머신러닝 업스케일링은 GPU 자원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저 픽셀을 더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프로세서의 트랜지스터당 비용이 이전 세대들처럼 빠른 속도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 하드웨어 힘에 기대는 것보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하이브리드 솔루션에 기대는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는 머신러닝의 역할이 업스케일링 이상으로 진화할 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가 물을 익으면 소니는 하드웨어가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어쩌면 컨셉 단계 데모를 우리에게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엔비디아는 광선 재구성과 프레임 생성 기술로 새로운 길을 개척했는데요. 소니 역시 새 하드웨어에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격과 포지셔닝이라는 방한 두 마리 코끼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플스5 프로 모델이 기존의 소위 아마추어 모델을 약화시킬까요? 그스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든 게이밍 하드웨어든
기타 전자기기 등 이 시장에선 더 많은 걸 얻으려면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플스5 프로도 딱 그렇습니다. 플스5 프로는 핵심 제품이 아니고 더 많은 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리미엄 파생 제품입니다. 모든 개발자도 기존 모델에 계속 좋은 경험을 전해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압도적 대다수가 표준 모델을 갖고 있으니까요. 플스5 프로는 더 반짝이는 그래픽, 더 선명한 비주얼, 더 부드러운 프레임을 원하는 유저를 위한 거죠. 또한 우리는 플스5 출시를 틈새 시장을 겨냥한 적은 대수만 파는 콘솔 이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플스5 프로를 하이엔드 PC 경쟁자로 보거나 기존 고객층을 넘어 플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제품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좀 더 고급 제품을 원하는 콘솔 플레이어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플스5 프로의 강점이 많지만 이 기기가 하이엔드 PC 유저가 갈망하는 그런 수준의 높은 프레임 경험을 전해줄 가능성은 미미합니다. CPU 성능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플스5는 하이엔드 PC와 다른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제품이지만 가격대 역시 완전히 다릅니다. 매니아용 PC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플스5 프로는 헐값 제품이겠지만 콘솔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결코 싸지 않습니다. 출시 후 4년이 지난 지금도 플스5 기본 모델은 499달러로 여전히 비싸고 소니는 이 기존 하드웨어의 원가 절감이 얼마나 어려운지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통해 우리는 플스5 프로가 기본 모델보다 최소 100달러 이상 더 비쌀 것이고 구성에 따라 그것보다도 더 비쌀 수도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플스5 프로 마케팅에는 확실히 가파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엑스박스 1 X와 플스4 프로는 프리미엄 콘솔 시장이 존재하고 통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동력이 될 8K 같은 디스플레이 관련 이슈가 없지만 기존 게임이 더 잘 돌아갈 여지가 많아 여전히 고급 유저들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건 가격과 개발자들이 플스5 프로의 새 기능을 다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라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었습니다.